종목 민심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제넥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5% 정도의 상승에서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툴젠의 흡수합병 소식을 좀 얘기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지 아닌 합당한지 이것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전까지는 계속 거래 정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툴젠은 이제 코넥스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툴젠 역시 현재 거래가 일단은 정지가 된 그런 뭐 상황이고요. 우회상장 이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뭐가 어떤 건지 이런 거좀 본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제넥신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툴젠도 핫한 종목에 정말 강한 코넥스 쪽에서는 주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은 모르지만 유전자 가위 똑 잘라가지고 그거 그렇죠. 무자 치료하고,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면역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지금 이거 만드는 건데, 요두 기업이 합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재료만 보고는 오, 이거 괜찮은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이렇게 톡 자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톡 자르는 게 아니라 진짜 요만한 거를 이렇게 톡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확대 확대 한 만 배, 10만 배, 요만한 거를 4천만 이렇게 배. 탁 자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만 필요한 가져와서. 것만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윈윈을 낼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같이 합친다는 얘기긴 한데, 아까 툴젠이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옛날에 뭐한 번, 3세대인가? 예. 한번좀 문제가 뭐 교수의 기술인데 뭐 어떻게 기업이 가져간 게 아니냐 뭐 문제가 예, 그쵸, 됐었는데, 그쵸, 예. 그거는 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치료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합병할 만한 어떤 배경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가 잘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대 1.206? 예, 그 정도의 비율로 이제 여기서 합병을 하게 보셔야 될게 됐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건 불만일 거예요. 제넥신 주주님들은.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비율이 1대 1점이에요. 코스닥 종목이고 코넥스 종목인데, 왜 코넥스 종목이 더 가중치를 또 가치를 더 받느냐. 받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는데,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댓글을 살펴본다면요. 오늘 8시 33분의 댓글입니다. 얘들아, 아직도 미련 두고 있니? 버릴 때 미련 두지 말고 버려야 해. 라는 차차차 말이 보자. 예. 나올 만 아, 했습니다. 그러네. 많이 좀 크게 떨어졌었네. 봐도 제넥신이 과거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 1년쯤 전에 그 바이오 영광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오라는 이름만 달고 있으면 다 올라갔던 그 시대 이후로는 계속 길게 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12만 원, 뭐 13만 원 이렇게 호가를 했던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6만 원권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분들이 아마도 1년 이상 이 주주분들을 좀 괴롭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8시 3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 전에 그렇죠. 30분이 지나고 나서 장이 개장을 하니까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요 밑에 대댓글로는, 와, 너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르기 전에 기가 막히다. 이런 댓글을 달았냐라고 되게 좋아하면서 이분을 또 놀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음 댓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시총이랑 합병 비율 좀 봐라. 이게 뭐냐? 합병 비율 왜 이래?라고 올라왔었는데, 제넥신의 주가로 계산을 했던 게 65,472원이고요. 툴젠이 78,9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툴젠의 가치를 더 높이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툴젠이 1.206 2866으로 가고요. 제넥신이 1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건데, 사실 그 기준이 이제 제넥신이라서 그렇지, 툴젠을 기준으로 하면 뭐 1대 0.8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장사의 가치를 더 낮게 두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존속법인이야. 그러니까 제넥신이 유지가 되고 지금 이제 툴젠이 흡수합병 되는데, 오라 흡수합병 되는 쪽에 가치가 더 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상한 이거 일이죠. 아, 신기한 일이죠. 무늬만 지금 현재 제넥신이 흡수합병하는 거지, 흡수합병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하면서 주주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긴 하잖아요. 저는 기억하는 게 다음과 카카오. 그렇죠. 저도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카카오. 근데 그때는 다 인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그때 막 밑에서 있을 때 카카오랑 합병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전은 이제 다음 카카오였잖아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건 흡수합병하는 거다. 이건 예의상 다음이 흡수합병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카카오의 가치가 그때 10만 원을 두고 있었고 10만 원까지 그냥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뭐 있는 건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은 항상 장외에 있더라.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네. 그런 모습. 근데 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툴젠이 이렇게 가치가 높은데 왜 제넥신하고 합병하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더 많이 가치를 받고 있는데. 물론 제넥신도 좋은 종목이지만 네네. 일단 툴젠이 유전자 가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 밖에서 바라본다면 툴젠이라는 기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걸요? 예, 가치평가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예. 합병변화도. 근데 네. 왜 합병하지? 이런 생각도 하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제넥신 주주분은 기분 나쁜 거지. 합병비율 왜 이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툴젠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얘기하세요. 안 된 이유요? 안 된 이유도. 안 된 이유가 아, 지금 뭐예요? 시장에서 안 된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툴젠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사건들이 뭐, 계기가 됐었군요. 뭐 어떤 의혹도 있었고 이거 자금과 관련된 조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혹도 좀 있었고 유용에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특허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기꺼이 인베스트 쪽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좀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이게 언제 또 어떤 이슈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금 그렇죠. 바이오 쪽에 많은 이슈가 있는 데에서 이슈가 지금 현재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건이 코스닥 상장의 조건에는 많이 조금 이제 제약이 생기게 미흡하다. 됐다고 얘기를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의 방법으로 제넥신과의 합병을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자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구개발비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좀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합병이란 흡수합병 내가 고개 숙이고 제넥신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얘기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제넥신이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뭐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얘기, 뭐 특히 환영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주가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았는데 모멘텀이 하나가 좀 확실해 보이는 모멘텀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하지만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이건 보니까 좀 거래가 좀 이제 거래가 풀리고 거래 정지 풀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반응을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게시판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도 나옵니다. 대주주 한독. 거래 정지일 땐 대주주 예. 한독으로라고 댓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독이 제넥신의 최대 주주고 16.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독의 주가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15%까지 장중간 또 올랐다가 지금 현재 쭉 내려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 이슈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한독의 게시판에도 제가 놀러 잠깐 가봤더니 네. 야, 한독이 이제 툴젠의 대주주가 되는 거 이거 싫어하냐? 그러니까 한독이 이거의 대주주고 이렇게 가면 흡수합병이 되면 한독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툴젠의 대주주가 된다. 아, 환영한다 이렇게 되는 예, 그렇죠. 거죠. 예. 툴젠에 대한 가치는 많은 분들이 보시네요. 바이오 투자자 분들은요. 확실히 핫한 기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주가 흘러내린 게 이것 때문이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왜요? 아, 이럴 수도 있다. 그쵸. 합병,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흡수합병, 그러니까 인수가 되는 쪽은 오히려 강하고 인수하는 쪽은 지금 현재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이긴 한데 아무튼 이유를 그렇게 찾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딱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그 다음에 댓글을 보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툴젠이 피인수 기업이니까 호재고 제넥신이 인수하는 기업이니까 악재지만 지금 현재 거래 정지라 아 이거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는데요. 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코넥스에서 툴젠 지금 현재 거래 정지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나중에 이게 이제 거래가 되면은 어느 쪽에 어떤 주가 힘이 센지 일단 툴젠이 합병이 됐다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으로 상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할 것 같긴 해요. 둘째 그렇죠. 경우에는요.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죠. 왜냐하면 제넥신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툴젠을 흡사병 하려면 그럼 자금 조달의 방법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툴젠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지막은 다 좋은데 이름은 진짜 아니다. 툴젠핵신이 뭐야? 이름이 이제 툴젠과 제넥시를 합쳐서 툴젠핵신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좀 그러네요. 다음과 카카오를 합쳤을 때 뭐 다음 카카오로 갔다가 결국 카카오만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툴젠과 제넥신을 합쳤는데 제넥툴이 아니고 툴젠핵신? 툴젠이 먼저 나오네? 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예. 이거 어느 쪽의 포지션이 더 큰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툴젠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툴젠핵신. 제라툴로 가자. 아이디어를 위해. 제라툴 뭔지 아세요 혹시? 제라툴이 뭐예요? 이 스타크래프트 영웅이에요. 칼로 썰고 다니는 그런 다크 템플러 영웅 유닛인데 겁나. 아, 아주 칼로 썰. 아 이게 너무 게임에서 네, 얘기하는 네, 거를 네. 일상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네. 무기가 팔이 칼로 돼 있어서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예. 그 유닛이 그 외치는 제라툴로 가자 그래서 유닛이 외치는 대사가 아이어를 위해서였는데 이거 아마 뭐 저는 이거 보고 좀 피식했는데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필 또 제랑 툴이 있어가지고 제라툴이랑 되게 이름 비슷하더라고요. 제라툴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지. 제라툴 예쁜데 저 제라툴 예쁜데 하는 행동 굉장히 터프하네. 아, 예, 맞습니다. 이름 예쁘죠 제라툴. 예, 제라툴은 괜찮은데 네. 아무튼 여기서 보더라도 제라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합병 이름은 툴제넥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예.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주주들이 환영한다는 것. 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본다는 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분위기상으로 알았어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동안 좀 여유가 있어요.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다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전에 어때요? 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네. 거래 정지가 돼 있잖아. 우린 여기서 마음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아, 예,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툴젠이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전 진짜 뭐 이번에도 문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과라서 예, 과학에 대해서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네. IT도 잘 모르고 최근에 뭐 증권 시장에 대해서 보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유전자가위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툴젠이라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높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제넥신에 제가 주주였다면 진짜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이 가니까. 네. 어째 느낌상 나중에 툴젠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네. 싹 바꿔가지고 제라툴 좋지 않을까. 네. 제넥신도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역과 영역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아마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 뭐 함부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기 쉽진 그렇죠. 않지만 아무튼 기대감은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는 돼 있는 상태고 네. 거래 정지가 보통은 이제 나쁜 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민심 읽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하나하나 담아봤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